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아 구독해주세요. 히트다 히트. 그럼 미리 구독해주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자 아마 아까 그 게스트를 신청했을 때 사진이 공개를 한번 할게요. 요거는 인간적으로 조금 이건 좀 잘 나왔다. 아 근데 똑같아. 포토샵 어디 하는 데 있어? 턱 살짝. 턱 살짝? 어디? 너 안 그래 그냥 그래도 계란형이고 갸름한데? 비대칭이에요. 아 비대칭? 아 사실 비대칭은 누구나 다 있지. 똑같네요, 그죠? 와 이 사진 보고 약간 고민을 했어. 와 뭐 하는 여자일까? 약간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 이거는 뭐 할 때 사진이야? 옷 사러 갔을 때. 그냥 옷 사러 갔을 때? 네. 그냥 너 이런 거 걸쳤는데 되게 모델 같은 느낌이다. 이 옷은 어디 갔어? 그 옷 샀어요. 이거 샀어? 집에 될 거 집에 같아. 있어? 집에 있어? 그렇구나. 그렇고. 자, 다음 사진. 이거 보고 아까 살짝 고민했어. 왜요? 이 무슨 이 그 뭐지 약간 도형사진? 이런 말 해도 돼? 니주가 약간 턱이 너무 길어가지고 사진이 잘못 나왔나? 아 요거랑 약간 이거 보고니까 오 하다가 이거 보고 약간 내가 좀 약간 내가 그 살짝 고민을 때렸거든. 턱주가리. 약간 턱주가리 때문에. 아니 저도 뭐 불편한 거 있어요. 이거 보고 다른 사람 도용했구나. 이 생각을 들었었고. 자 그리고 야 여기까지 봤습니다. 뭐 몸매 같은 거 이렇게 관리하는 거 있어? 좀 약간 의자 좀 높여볼래? 우측에 그때 어울리는 거 있어. 올려봐. 살짝 서서요. 서서요. 몸매 같은 거 관리하는 거 있어? 아니요. 없어? 그냥 타고난 거야? 네. 그냥 타고났다? 그런 건 아니고 모르겠어요. 유전. 유전? 아 집안이? 네. 엄마. 어머니? 네. 어머니가 어머니 조금 물어봐. 너가 그래도 자매 있어? 네. 언니 아니면? 언니. 있어요. 언니? 네. 네가 그럼 몇 등이야? 어떤 게요? 유전에서. 1등이죠. 아 유전 중에 너가 어머니 또 뭐 그 다음에 저. 아. 그러니까 엄마의 장점을 닮은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근데 1등이야. 왜? 집에서. 유전이면은 그거 아닐 텐데. 유전이면은 보통 부모님이 1등이 어머니가 1등이고 이렇게 될 텐데. 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 궁금하다 갑자기. 언니. 언니요? 응. 언니는 저랑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 네. 언니는 지금 몇 살이죠? 언니는 27. 나보다 한 살 어리네. 네. 언니 그 사진을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 여기서 방송에서. 네. 그렇지. 혹시 가족들 비하는 하죠? 비하 안 했어요 가족들. 뭐 비하라고 안 했어요. 그 혹시 너 여름에 비키니 같은 거 휴가 이렇게 다녀와서 뭐 이렇게 입은 적 있어? 네. 빨리 줘봐 사진. 목걸이가 참으로 이쁘다. 뭐야 이거? 아까 그거 그거 같아. 왜? 비싼 거 아니야? 아 전 남자친구가 준 거. 아 전 남자친구가 준 거? 아까워서 차고 있는 거야? 못 있어서 차고 있는 거야? 그냥 항상 하고 있었으니까. 항상 그냥 습관처럼. 타이밍을 놓친 거죠. 좀 비싸 보이는데? 아니에요. 수화로 땡땡. 수화로 땡땡? 네. 최소 내가 볼 때는 한 90만원? 에이. 그 정도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목걸이 한번 만져보라고? 아 됐어. 안돼. 수화로면 비싼 거 아니에요? 10만원? 20이야? 아 그렇구나. 좀 나는 액세서리에 대해 좀 잘 모르니까. 보냈어? 아니요 아직. 그래. 우리 한번 구경할 수 있게 봄에 보여주면 좋겠어. 아 컴퓨터 점검이 아니라 엑스스프릿. 내가 알아 뭐가 아니면은 엑스스프릿과 그 내가 지금 쓰는 캠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니까 엑스스프릿을 버리면 돼요, 저는. 그냥. 아니, 몰랐어. 몰랐는데, 어제부터 알았어. 어제부터. 아, 오늘부터 알았어. 아, 버릴게요, 그냥. 쉽게 말해서. 충돌이 나가지고, 캠이 안 켜지는 거야.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아우, 시청자 아깝다, 좀. 괜찮습니다. 지금은 싱크 안 밀릴 거야. 이걸로는 싱크 안 밀려요, 절대. 아, 지금 없어요. 아, 지금 이 없어? 핸드폰에. 네. 아, 그래? 네. 아쉽다. 아쉬워. 인스타 같은 데는 있어? 네. 그래? 페북에? 그래. 아, 이거는 조금 있다가 찾아줘도 돼. 네. 지금 조금 이따 찾아. 동호와 잘생김님 중계방에서 스티커 14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14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를 풀자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 짧은 편이야. 머리 긴데? 길어요. 왜 머리를 왜 묶은 거야? 그냥 묶고 싶으니까.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 풀면 뭐 해주실까요? 풀면? 원하는 거 나 다 해줄 수 있어. 나는 진짜 말만 해. 그러면 풀고 소원 말할게. 풀고 소원 말하기. 아니 근데 너 좀 뭐 같은 게 뭐냐면은 머리 하나 푸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나한테 뭐 부탁까지 해주실 수 있잖아요. 알았어, 해줄게. 말만 해. 미로틱 빼고. 풀어요 지금? 어? 지금? 지금 불러. 아니 머리 푸는 게 너 되게 비싸다. 응. 머리 한번 풀러. 나 이런 적은 처음이야 또. 머리 한번 풀으면 뭐 해줄 거냐. 머리 안 감았지 너? 감았어요. 감았어? 아, 꽉 묶어서 그래. 오. 훨씬 나요? 추노 같아. 다시 묶자. 죄인은 받들라. 너 그냥 하얀색 소복 입으면은 어울릴 것 같아. 나는 내가 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마 되게 이쁜데 나 앞머리가 있으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앞머리를 이렇게 앞머리 있어 본 적 있어? 네. 이 앞머리 없는 게 낫대? 네. 아 그래? 뭐 나는 너 앞머리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앞머리 내리면은 어려 보인대요, 너무. 당연하지. 너무 어려 보여서 안 어울린대요. 에이 그거는 삼지창충이야. 나 약간 시스루충이야. 시스루충. 그래, 부탁할 거 뭐야? 부탁할 거. 춤 춰주세요. 춤을 춰달라고? 네, 아까 그 노래. 어떤 거? 저 추라고 했던 그 난해한 음악. 어? 나 추라고 했던 난해한 음악이 뭐지? 아까 저 막 그 클럽. 아, 그냥 틀어준 거? 네네네. 뭐 스카이프가 갑자기 켜지고 치래. 뭘 해달라는 거? 그거 해달라는 거구나. 그냥 어제 그거. 어제 네. 그 뭐야? 어제? 아니. 뭐 해달라. 뭐야, 왜 이래, 캠? 불안불안해, 컴퓨터, 이씨. 너도 못 쳐, 근데. 아, 전 진짜 못 쳐요. 그래, 일단, 그래. 남자친구는 네가 이제 지금 헤어진 지 얼마 됐어? 아까 말했는데, 2, 3주. 아, 까먹었어. 내가 잠깐 그 집중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야. 2, 3주 됐고, 2, 3주. 얼마 만났는데? 2년? 2년? 2년 가까이. 목걸이 이런 거 이게 이거에 뭐 이런 거 언제 받은 거야? 그 생일 선물? 아니면은 뭐 첫날 밤? 뭐 기념일? 기념일 날 뭐 1주년? 2주년? 생일? 아니요. 그럴 땐 정작 못 받고 여행 갔다 올 때 사다 줬어요. 아, 여행 갔다 올 때? 그거 해외 여행? 네. 머리 빗자? 머리 빗 하나 줄까? 머리 빗 하나 줄게.
여기 있어. 응, 이걸로 빗어. 그럼 남자는 몇 명 만나봤어? 내가 맞춰볼까? 네. 너 여섯 명. 여섯 명? 제대로 만난 거야? 어, 제대로 만난 거. 여섯 명 안 돼요. 안 돼? 네. 오, 되게 별로 안 만났네? 몇 명? 네다섯 명? 네다섯, 거의 비슷하네. 네, 거의 비슷해요. 어. 너의 매력은 뭐라디? 특이하대요. 뭐가 특이하대? 다른 여자들이랑 다르대요. 다르대? 어떤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다. 아니 말 좀 그 광범위하게 얘기하지 말고 조금 알아듣게 좀 얘기해봐. 뭐 일단 한국인 여성 한국인 여자치고는 조금 볼륨감이 있다. 한국인 여자치고는 볼륨감이 있다.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네, 좀 그런. 몸매가 남들 괜찮다. 어, 괜찮다. 또. 그리고 좀 제가 잘 맞춰주고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 아, 그냥 뭐, 아, 그거는 뭐 그냥 거의 다 똑같지. 여자들이라면 나 좋아하는 남자들 다 맞춰주고 하지. 근데 어, 몸매가 특별하다 했다. 어? 같이 있을 때? 네? 같이 있을 때? 뭐. 같이 있을 때? 오, beautiful. 뭐 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죠. 와우, yes, 이래. 아니요, 그냥. 어. 오, 어떻게 그렇게. 남자친구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죠. 아, 그렇지. 그렇게, 네. 그렇게는 얘기를, 아,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 아, 왜요? 아니, 왜? 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전 남친이 외국인임? 외국인을, 아, 외국인은 만나봤어? 남자친구로요? 아니요. 외국인 한 번도 안 만나봤어? 네. 친구는 있는데, 남자친구는. 일단, 약간, 그, 아주,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그, 전화를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해가지고, 네. 대답이 OX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 X가, 그니까, X가 두 번 이상 나온다. 그럼 벌칙 하나만 가자. 안 나오면 내가 벌칙 갈게. 질문해. 알았지? 멘탈 잡고 있어요. 리방 해가지고 시청자가 좀 많이 날라와가지고 좀 약간 빡이 좀 돌았지만 그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냥 뭐 그 즐겨야지. 자, 그건 오지. 오야.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말씀하십시오. 남순님. 네네. 아, 네. 바로 올리네요. 네네네. 말씀해주세요. 아, 그 여성분한테 질문 날려줘. 있으면. 궁금한 거. 아,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이 새끼야. 빨리 말해, 빨리. 답답해 죽겠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바로 질문하면 되지. 네네네. 나는 남순이가 오늘 사귀자고 하면 진짜 바로 사귄다. 에라이 미친 도라이 새끼야. 어떤 여자가 처음부터 그런 말을 그렇게 그걸 판단하겠어. 병신 같은 새끼야. 에휴, 도라이 새끼. 자, 나는 남순이가 오늘 사귀자고 하면 사귈 수 있다. 하나, 둘, 셋! X가 한 번 나왔어요. 좋습니다. X가 두 번 이상 나오면 걸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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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질문 날리십시오. 아, 질문하는 거네. 우와,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지 마. 그만 신기하고, 빨리. 질문. 질문 뭐. 나는 남순이가, 오늘 자고 가라고 꺼져. 너 저기 딴 플랫폼 가서 질문 던져. 여보세요? 아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말해. 그 여자가 좀 생각 좀 하고 전화해, 친구야. 어? 아니. 저 아저씨. 여보세요. 내 상태가 안 좋구나, 내 방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말씀하십시오. 아, 나는 남순님이 실물보다 캠이 낫다. 나는 남순이가 실물보다 캠이 낫다? 네, OX. 그런 거 질문한 의도는 너가 내가 실물이 되게 궁금한가 보네. 나중에 너 친구, 너 기회 되면 게스트 한번 꼭 나오길 바라겠다, 바란다. 자, 하나, 둘, 셋! 조금 실물보다 거의 차이는 없는 실물보다 캠이 낫다 그거 말한 거지. 네. 어, 아. 살짝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어. 캠이 훨씬 낫죠. 야, 너도 궁금하면 한번 나와, 알았지? 네. 3012. 자, 받아. 여보시오. 아, 여보시오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네. 어. 어. 나는. 어, 남순이의 겨드랑이를 씻어줄 수 있다. 자,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이상형 찾기를 하고 싶다, 오늘. 응? 아, 그, 아니야. 질문을 자꾸 걸으면 안 되겠다. 나는 아까 남순이의 겨드랑이, 남순이가 겨드랑이 씻겨달라면 겨드랑이 씻겨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그 나중에 걸로 해야죠. 넘어갔잖아요, 그냥. 아니, 일단 두 개 다 던질 거야. 하나, 둘, 셋. 겨드랑이 정도야, 뭐. 어, 겨드랑이? 말고는? 겨드랑이까지만? 겨드랑이야, 뭐. 응. 빡빡 씻겨드릴게요. 어, 더러워. 어, 너 더러운 새끼구나. 자, 그리고 너 뭐라고, 뭐 질문했었지? 오늘 이상형 찾기를 하고 싶다. 오늘 이상형 찾기. 여기 와서 나 이상형 찾기를, 내 이상형을 찾아보고 싶다. 하나, 둘, 셋. 어, 두 통만 받을게요. 두 통 안에 질문 X가 안 나오면 제가 벌칙입니다. 자, 질문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5살 자박공 정답이십니다. 네. 어, 말해. 어. 질문이요? 응. 어, 그 여성분이 어, 남자를 만날 때 아, 내 방에 그, 진짜 어. 내가 진짜 형님 죄송한데 내 방에 진짜 아저씨들밖에 없나 봐. 목소리 톤부터가 일단 목소리 톤부터가 졸려. 내 방 사람들은. 딴 방 가면은 여보세요? 막 여보세요? 초딩 새끼들도 있고 막 고딩 새끼들도 있는데 내 방은 진짜 다 아재야. 진짜.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말씀하세요. 아, 예, 예, 그 어, 활기차게 좀 대답하세요. 질문 좀. 아, 여성분이 남자를 만날 때 네. 어떤 매력을 보고 만나나요? 뭔 개 같은 소리야. 어! 나보다 더 쌍노잼들 많네. 와. 여보세요? 두 개만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질문 던지세요. 아, 예. 그 여자분이 여보세요? 네. 아, 아저씨들! 여보세요? 제정신 진짜 하나도 없다, 진짜.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 네, 말씀하십시오. 나는 지금 남순님의 규정기를 한번 만져. 졸려. 아유, 졸려, 씨. 여보세요? 자, 나는 브라질리안 왁싱을 지금 한 상태다. 아유, 너무 사생활 침해인데. 나는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 패스할 겁니까, 이 질문? 이거 굳이 얘기해야 돼요? 어? 아니, OX로 대답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OX도. 아, 난 내가 안 물어봤어. 아, 패스할 건 패스해도 돼. 이건 패스. 왜? 너무 민망한 질문이잖아요. 그럼 집에 가. 뭐 따지고 저 따지고 할 거면 집으로 가.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아, 이게 민망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다 이게 너무 너 되게 보수적인 스타일이야? 원래는? 안녕하세요. 조금? 그래? 아, 그러면은 또 뭐 그럴 수 있겠다만
그래, 어, 그래. 미안해. 어, 미안해. 어, 어, 말씀하세요. X 들었지? 예, 안녕하세요. X 나왔지? 응? X 땡. 어, 질문하세요. 예. 나는 남순이 욕이 거슬린다. 나는 남순이 욕이 거슬린다고? 그냥 네가 거슬린다는 예.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거슬리진 않아요. 그래. 그래, 꺼져. 네가 거슬리나 보네. 자, 엑스를 두 번 들었죠? 두 번 이상 들었죠? 아, 벌칙을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벌칙 같은 거? 채팅창에서 그 아, 세 개야? 어. 우첸? 우첸.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태 새끼들밖에 없습니까? 이 여자에게 자꾸 벗기려고 하세요. 왜 이렇게 그 노출을 원하세요? 예? 네? 겨세식은 조금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이긴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선택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겨세식 이거는 뭐 아, 사다리로 운명에 맞길래 그냥 운명에. 그것도 괜찮아. 괜찮아요? 꽝도 넣어줄게 대신. 콜? 콜. 이 정도면 명분 괜찮다. 아 나는 게스트를 막 그렇게 노출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대신 꽝도 넣어주자. 꽝을 넣어줘야지. 이거 꽝을 넣어줘야 할까 그런 게 있으니까 꽝 넣어드릴게요. 세 개 넣을게, 4개. 자, 1, 2, 3, 4. 4개 넣을게, 4개. 꽝 하나 넣고, 우첸. 우첸 괜찮으십니까? 많이 넣으면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의상 체인지예요? 어? 우첸이 뭐예요? 우첸이 의상 체인지지. 우첸이 의상 체인지야. 근데 어떤 의상으로 체인지 하냐는? 그거는 뭐. 골라봐야지 뭐. 꽝 넣어줄게. 꽝 넣어주고. 겨세식은 나도 그냥 좀 민망하고 좀 별로야. 리방 적힌 게 뭐냐면은 리방을 했다고요. 네, 리방했다고. 방폭돼서. 겨세식 알았어요. 겨세식이 많은 것 같으니까 넣을게요. 또 하나만 더 넣어봅시다. 하나만 더. 좀 다른 신박한 거 뭔가 그런 거 없나? 뽀뽀. 겨뽀뽀. 아이, 겨뽀뽀 하면 영정이에요, 형들. 발뽀뽀. 야, 그거는 진짜 그래. 씨발 넣어보자. 발뽀뽀 괜찮습니까? 아니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잠깐만. 벌칙. 그래, 만약에 보레하고 입이 하면은 솔직히 이게 아 입이 된다. 아 뭔 소리야. 보레하고 이러면은 솔직히 그 본인 게이득 아닙니까? 네? 본인 게이득 말고 쌩얼이. 아 쌩얼 서세요. 너 목뽀뽀. 종이학으로 입에서 입으로? 종이 입으로. 오케이. 요 괜찮. 아 허락하십니까 여기서? 하나 이건 안 될 것 같다. 말씀하십시오. 지 좋은 건 다 한다고? 그러면 똑바로 올리든가 그러면은. 알았어. 아 하나만 빨리. 요가복 괜찮다. 요가복? 그게 우첸이잖아. 그러니까 거기 의첸을 요가복으로 하고. 아 그래, 이거 여기다 또 요가복을 따로 넣으라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 이렇게 나는 진짜 권유 안 했습니다. 쫄지도 말고. 요가복이었던 건데요? 요가복? 아 요가복이 그냥 요가복이지. 나는 뭐 권유 안 했다. 이거. 아 탑? 설마? 어? 설마 탑? 아니 그 나 마우 나 키보드 왜 안 되냐?
키보드 하도 때려 부셨더니 막 나갔다 들어왔다 들었다 왔다 들어왔다. 키보드 내일 바꾸자. 자 갑니다. 몇 번 고르시겠습니까? 몇 번? 몇 번? 3번? 3번? 3번 고르겠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추천. 자 뒤로 도세요. 뒤로 뒤로 돌고 우리가 일단 먼저 볼 수 있게. 시작 안 합니다. 저세시 개 같다 개 같아 개 같아! 아니 다시 하는 건 없어요. 다시 하면 또 딜레이가 많이 걸려요. 그리고 여성분한테 충분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겨드랑이 내 겨드랑이 씻겨줘야 되는 거야. 괜찮아요. 어 그래 씨발 가자. 보기도 싫다고? 아니 근데 나도 보기 싫어. 나도 하기 싫고 여성분이 진짜 그 싫으면은 싫다고 너가 얘기해도 돼. 다시 하자면은 다시 해도 돼. 이럴 때만. 아니 내가 기회를 줄 수 있어. 아니 그대로 갈래 그냥은. 왜냐면 게스트에 배려가 있어야지. 게스트에 대한 배려가. 할래 아니면은 그 저거 할래 그냥 다시 할까. 그냥 뭐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본인이 선택하세요. 채팅창 보지 말고. 진짜 채팅창에 그 물타기 당하면 안 돼. 본인이 선택이 딱 중요한 거야. 아직 해본 적 없죠? 어? 여기서 아직 해본 적 없죠? 방송에서. 겨세식을? 한 적이 있지. 아. 뭐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겨세식? 겨세식을 하겠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족같다 진짜. 운도 지질이 없다 오늘. 아. 곁털 밀면 안 돼. 곁털 밀어주면 안 돼요 진짜. 곁털 밀어주는 건 안 돼. 그 이어폰 너는 끼고 있어도 되고. 아, 그래. 시청자들 얘기를 잠깐 하고 있어. 알았지? 네. 여기로 와서. 네. 알았지? 채팅 읽고 너 대충 방송을 봐봐서 알지? 채팅을 어떻게 읽고 뭐 하는지. 네. 알지? 대충. 근데 많이는. 실물 느낌 어떠냐고 하셨는데 오 괜찮아요. 되게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약간 누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타서 그래요. 많이 타서 머리 묵자. 아 조심해 조심. 아 근데 네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거. 네. 그래도 이게 이렇게 할까? 그렇지. 일단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근데 저 진짜 속바지 입었어요. 나 그냥 벗는다 그냥. 뭐 네. 어? 뭐 남자가 뭐 상의 탈의 정도. 아씨. 오. 겨세식. 아 웃겨. 짱이다. 시켜주시오. 난 물기 살짝 묻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씨발. 아 족같다. 개 족같다. 아. 한쪽 한쪽 씻을까요? 한쪽 한쪽 씻어야지. 아 레알 족같다. 우와 나 태어나서 진짜 처음이다. 내 남자친구도 어디로 막 이거 막 뭐 여기 왜 만져? 거기 안 만졌거든요?
아, 물 떠나. 조심해. 아, 진짜 웃기다. 비누가 잘 안 젖은데. 어? 아니, 하고 있어.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은근히? 괜찮다고요? 나쁘지 않은데? 여기 됐어. 어, 닦아줘. 아, 힘들어서 그래, 내가 지금. 아, 내가 할게, 나머지는. 거긴 안 닦았어요. 이게 무슨. 이러니까 운영자님이. 이러니까 운영자님이 나를 방송을 안 좋게 볼 수밖에. 이게 이런 들은 이 겨드랑이 씻겨주는 방송을 좋아할 수가 없지. 씨, 이 무슨 방송이야 이게. 밥이 안 돼. 야, 형은 막 나도 이런 방송 하고 싶지 않아. 결세식은 니들이 넣었어. 니들이 날 망치는 거야. 어, 간지러워. 어, 야, 살살해. 뭘 살살해? 아, 살살해. 간지러워. 아, 이게 근데 진짜 잘 안 씻겨요. 어, 알았어, 살살해. 아. 아, 점점 느끼는 것 같아. 아, 족가 뭐 느껴, 느끼겠는 내가. 안 느꼈어요, 저. 간지러워서 그래요. 벌칙에서 이거 원샷 하게 할래? 아니요. 이 짧아요, 그렇게? 응, 짧, 아니, 좀 옷이 짧지. 너는 이제 나를 벗어날 수 없어. 넌 나의 알몸을 받기 때문에 넌 안 돼. 결혼해야 돼, 우리. 네? 결혼해. 결혼해야지. 나는 나의 알몸을 보여준 여자는 처음이야, 진짜. 저 말고 또 결혼식 했다면서요, 전에. 내가 하지 않았어. 내가 당한 적 없어. 아, 상대방 해준 거예요? 어, 내가 해줬지. 헐. 그럼 우린 뭐야? 아,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 아니죠. 아, 손 씻고라고? 아, 손 씻고라고 하면 씻고 와도 돼. 괜찮은데? 응. 깨끗해요. 저걸로 깨끗하게 씻었는데? 저 깨끗해요. 저, 냄새 안 나는 남자입니다. 등 씻고. 뭐라고? 여기 등 씻고 와라고 써있어서. 아, 등 씻고 와라고? 어. 그리고, 아, 재밌다. 벌칙이나 존내기 하고 싶다. 풍선으로.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풍선 터뜨리기?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게 풍선 불어놓은 게 있어. 그 신체로 네. 이렇게 터뜨리는 거야. 사심 방송. 어? 사심방송이래. 뭐 사심방송이야. 아, 뭐 사심방송이야. 게임이에요, 게임. 맞대요. 게임입니다. 장난이고, 너가, 난 핑크색을 좋아해. 원래. 핑크핑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너가 먼저, 네가 먼저 불어서, 네. 우리 서로 본 다음에 그냥 불어서 뭐 네가 먼저 내가 10초 뒤에 시작할게. 응. 빨리 터트리는 사람이 승리다. 어떻게 빨려? 불어서 터트리는 거야. 불어서 자기가 자기 이렇게? 응. 아, 오케이. 10초 뒤. 왜요? 왜? 아, 뭔가 담력 테스트지 아까. 당하는 느낌인데. 어, 담력 테스트 같은 거지. 내가 정확히 10초 뒤에 시작할게. 10초 뒤에. 맞지? 어떻게든 터뜨려도 상관없는 거죠? 응? 불어서. 어떻게든 터뜨려 상관없어. 아. 불어서 터뜨려야 돼. 오케이. 응. 이거 안 묶어도 돼요? 그냥 손을 이렇게 잡고. 똑같아요. 방금 뜯었어요. 방금 뜯었어. 올라와서. 오케이. 응. 내가 10초 뒤에 시작한다. 너 먼저. 준비. 준비. 시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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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서 타투를 해야 된다. 불어서. 아 불어서? 아 그거는 못하는데. 오예. 아니야 이거 아니야. 동시에 해야 되겠다. 이거 나 연습 안 해봤었거든. 동시에 하자. 이걸 연습 게임. 이런 식이야. 너 아까 그리고 여기 깨물었었네.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터질 수가 없어. 깨물었어. 나 진짜 안 깨물었네. 아니야, 깨물었어. 왜 깨물어?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네가 이렇게 막 하면서 약간 살짝 깨물어서 그래. 오케이. 그리고 내가 2초 뒤에 시작할게. 2초 뒤에. 2초 뒤에. 손톱 아닌데? 손톱 안 돼? 아니에요. 손톱 안 돼. 알았어. 자, 2초. 준비. 시작. 누가 이겼어? 몰라.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요? 무슨 말? 동시였어? 와 소름. 와. 레알 동시. 레알? 너 손톱 썼지? 안 썼어요 진짜. 계속 불었는데 나 진짜 열심히. 손톱이 없어요. 없어 손톱. 비디오 판도. 마지막. 진짜 마지막. 여기서 내가 진짜 여기서도 지잖아? 여기서도 지면 내가 그냥 벌칙 받을게 또. 2초 뒤에? 아 2초 뒤에. 준비해? 시작! 와 담배 끊어야 되겠다 진짜. 어. 공평하게 썼어야 되네. 2초를 주는 게 이게 2초를 주는 게 그거였네. 어 왜 이렇게 나 못하냐. 어 나 요즘에 게임 같은 걸 하나도 안 해가지고 진짜 게임과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아 추천 바라기도 뭐하다 솔직히. 게임 같은 걸 하나도 안 해가지고. 아 알았어. 아니, 내가 진짜 진정할게. 어 그냥 네가 딱 보고 싶은 거, 네가 지금 딱 여기서 원하는 거 얘기해봐. 그냥 생각나는 거. 원하는. 사다리 그 시청자들 물 타기 뭐 갈 필요도 없이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나는 내가 네가 게스트라서 네. 내가 너 나가 강요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랬어. 응? 어, 너가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벌칙 받고 싶어. 뭐가 좋지? 채팅창 가리고. 5초 뜬다. 5, 4, 3, 2, 1. 노래 불러주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개씨 아파. 노래. 미러크. 이러니까 너 방송 1년 봤다 했는데 내 거? 제대로 근데 맨날 본 게 아니라 가끔씩. 가끔씩 봤어요. 제대로 그래서 뭐 몰라요. 봐봐. 어우 재미없다고 난리 치잖아. 어떡할래? 어 뭐가 재밌어? 응? 뭐가 재밌지 그럼? 아 뭐 할지 말씀해주세요 그럼. 너는 내가 볼 땐 나 먹고 올 것 같아. 같이 노제. 미로틱? 소원 두 개? 소원 하나 아니에요?
아, 가치는 아우 못 잊겠어요. 미로틱? 미로틱은 못 봤는데. 손 치우라고? 미로틱. 미로틱? 미로틱이 뭐지? 쳐볼게요. 이거 한 적이 감사합니다. 미로틱. 어, 붐바스틱. 이걸로 입었어. 아 밑에. 아 뭐. 밑에가 중요한데. 뭐 밑에 뭐. 간호사님 고장 났어 저거 자크가. 아 밑에 뭐. 밑에가 있어야 되는데. 말은. 밑에. 밑에 뭐 메이드 이런 거 괜찮아요? 뭐라고? 메이드 뭐 있던데 그런 메이드 거 괜찮아요. 뭐 뭐야? 메이드 치마. 밑에다가 메이드 치마를 어떻게 입어? 정신 나간 소리. 아니 여기 반바지 같은 거. 어? 아니에요. 어. 뭐 어떻게요? 뭐 게스트가 원하는 건데. 드럽다.